비타민 A 그리고 D 그리고 E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뭐냐면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이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비타민들이 쌓여요.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 우리 간 독성 때문에 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즉 지용성 비타민 A, D, E를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만큼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에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대신 비타민 BC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도와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타민 A가 많아야지 세포가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피부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필요한 콜라겐이 충분히 몸에 없는 것 때문에 피부가 재생되지 않는 현상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또 비타민 E는 활성산소,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몸의 노화를 유발하는 그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E의 섭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독일 식품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성분들은 아직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양보조제도 과일이나 야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콩과 곡물류 를 포함하고 있는 식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채와 과일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식단이 우리 삶 속에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대학생이 돼서 20살이 돼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독립했을 때 제대로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최대한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야채와 과일 섭취를 줄이지 마시고 꾸준히 섭취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